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주 이쁘게 싹이 나오고 있는 쑥 가지고 왔어요. 간편하기도 하고 영양도 주고 그런 쑥국을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쑥이고요. 아주 연한 쑥이라서 데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아주 새싹처럼 잘잘한 쑥이에요. 요거 100g 정도 제가 준비해놨고요.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게 무 좀 넣고요. 콩가루하고 된장 그리고 육수를 진하지는 않지만은 약간 뽑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육수 뽑을 수 있게 멸치 조금 하고 다시마 준비해놨어요. 시작해 볼게요. 그럼 우선 육수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. 물을 한 4컵이나 5컵 정도요. 이 정도 될 것 같아요. 5컵 정도 준비를 하시고요. 여기에다가 다시마, 제가 면보로 이렇게 먼지를 좀 털어내 놨어요. 다시마 2개 넣으시고 멸치도 조금 전자레인지에다 돌려서 비린내를 날려버린 거예요. 그렇게 하면은 더 구수한 맛도 나고 더 잘 우러난다 그랬죠.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거를 오늘은 다시 팩에다가 한번 넣어봤어요. 이렇게 넣으시고요. 요 재료를 끓이는데 여기다가 부재료로 들어가는 무를 미리 좀 같이 넣어가지고 국물도 시원하게 하면서 육수를 한번 해볼게요. 길이가 좀 짧게 해가지고 이거 한 100g 정도 되는데요. 무가 주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맛을 내줄 수 있게 좀 넣어주시는데 그렇게 많이 넣진 않으셔도 돼요.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짧은 쪽으로 썰어줄게요. 너무 가늘지 않게 썰으시면 돼요. 이 정도 아까 냄비에다가 같이 넣어서 일단 이거를 끓일게요. 그래서 무가 익을 정도 되고 육수가 우러나게 한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무가 익을 정도로 끓였어요. 따로 육수를 끓인다는 개념이 아니고 무가 익을 정도로만 됐으면 됐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그 다음에는 간을 하시는데 된장이요. 집된장이요. 2큰술 정도를 넣고 간을 맞춰요. 국물을 좋아하시면은 국물을 좀 더 잡으셔도 되고 좀 빡빡하게 건지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줄이셔도 되겠죠. 자, 멸치는 그대로 둔 상태로 이렇게 간을 맞춰요. 간이 모자란다 싶으면은 나중에 소금 조금 넣으시거나 간장으로 조금 넣어서 간을 맞추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끓으면은 여기다가 오늘은 요거 쑥을 콩가루를 조금 묻혀요. 콩가루를 좀 많이 해도 괜찮아요. 날콩가루예요. 볶음 콩가루 아닙니다. 날콩가루를 한 3분의 2컵, 1컵 정도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간을 다 맞추고 익어야 될 것들은 다 익게 하고요. 그리고 마늘이나 뭐 파 그런 거는 하실 필요 없고 그 쑥의 향을 익히기 위해서 다른 양념들은 별로 안 해요. 이렇게 콩가루만 묻혀가지고 이제 끓어오르면은 집어넣고 간 맞추면은 끝이에요. 쑥을 넣고는 오래 끓이지 않고 콩가루가 익을 정도로만 쑥이 진한 쑥색을 띨 때 그때 이제 불을 끄시고 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끓어오르면요 콩가루를 물을 뿌려서 밑으로 가라앉은 콩가루도 다 같이 집어넣을 거예요. 흔들면서 숨 죽으면은 양이 적당할 거예요. 조금 많아 보여도. 자, 그리고 남아있는 콩가루까지 위에다가 다 뿌려주세요. 이때 콩가루 좀 많이 넣는 것도 괜찮아요. 구수하고 농도도 생기면서. 그럼 밑에는 벌써 익기 시작을 했죠.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소금 끓어오르면은 쑥국 다 된 거예요. 무가 들어가서 약간 시원한 맛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무를 조금 넣는데 무가 집에 사놓은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된장 풀어가지고 그리고 콩가루 뿌려서 콩가루가 많이 먹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. 뭐 가루 묻혀서 쪄서 묻혀 먹거나 영양이 좋으니까 콩을 일일이 갈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 말콩가루를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색깔이 좀 뽀얗게 되고 끓어 오르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불 끄고 바로 드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. 후다닥 해서 바로 드실 수 있는 이거는 쑥을 좀 오래 끓이면은 좀 질겨지고요. 색깔도 변하니까 이 정도만 우르르 끓으면은 바로 드실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건지 위주로 좀 드셔도 좋아요. 굉장히 부드럽거든요. 그리고 콩가루가 섞여 있어가지고 영양도 풍부하고 씹기도 좋고 저희는 요맘때 되면은 꼭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먹어요. 자,
아주 새싹 보다 났을 때는 이렇게 생쑥으로 데치지 않고 끓이면 참 부드럽고 맛있어요. 꼭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콩가루 묻혀서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쑥국 끓여봤어요. 예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